쉔겐이 적용되는 유럽은 180일 중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쉔겐 지역에서 나갈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 여행을 추가로 하려면 이동을 고려하여 되도록 서쪽에 머물러야 하는데 영국과 모로코가 후보지가 됩니다. 만약 계절이 겨울이라면 영국은 너무 추워서 곤란하므로 모로코가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북유럽과 서유럽을 88일간 여행한 후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갔습니다. 더운 여름은 러시아와 북유럽에서 보내고 계절이 좋은 가을은 서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쉔겐 기간이 끝나 유럽을 나와야 하는 데다 겨울이 다가와 따뜻한 곳도 필요하여 겸사로 모로코를 선택했는데 아주 만족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남단과 모로코 북단의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은 가장 가까운 곳은 불과 14km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페리 비용도 저렴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오고 가기가 좋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페리 항로는 스페인 타리파항에서 모로코 탱지어항, 스페인 아레시라스항에서 모로코 탱지어 메드항이나 모로코의 스페일령인 세우타항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로 들어갈 때 타리파항에서 탱지어항 노선을 이용했고 스페인으로 나올 때는 탱지어 메드항에서 아레시라스 항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자동차와 두 사람의 운임이 들어갈 때는 226,890원, 나올 때는 156,737원이 들었는데 아레시라스 항과 탱지어 메드항 노선이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모로코는 겨울에 따뜻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겨울 여행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접하기 힘든 특이한 자연 풍경과 문화, 유적이 즐비하고 외부인의 호의적이고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풍습이 여행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트라스 산맥의 고원지대를 제외한 모로코 날씨는 겨울에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비슷했고 북부를 제외한 중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 겨울 여행지로서는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맑은 날씨와 청명한 공기는 차방 여행자에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여행자라면 유럽 여행을 하다가 겨울철 피한지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행 경로를 계획하면 쉔겐과 조화롭게 여행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여행하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는 쉔겐 때문에 90일을 꽉 채우며 모로코 일주를 했는데 90일이 너무 짧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쉔겐의 피난지로 선택한 곳이었지만 가서 보니 독립적인 여행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지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다시 가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아랍인과 베르베르족의 나라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어 서로 침략을 주고받으며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랍과 유럽 및 아프리카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외에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 프랑스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어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모로코를 찾는 여행자나 차량 중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로코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정도로 가난한 나라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빈곤의 아프리카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 드문 절대왕정국가인데도 사회가 안정되어 보이고 치안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치안을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여 차박을 잘했고 모로코 사람들의 외부인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는 여행을 편하게 했습니다. 모로코의 자연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북부에는 지중해를, 동부와 중부는 아트라스 산맥, 남동부는 사하라 사막, 서부에는 대서양을 끼고 있어 다양한 자연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이채로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4,000m가 넘는 설산도 있고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 투어도 하며 남서부 대서양 해변에서는 겨울철 수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황무지 사막 지역의 특이한 풍경에 매료되어 며칠씩 머물며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은 모로코 여행의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로코에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자연 속에서 보낸 평화로운 시간은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메르주가의 사하라 사막과 플라멩코가 서식하는 호숫가 이디시프니의 대서양 해변 절벽 위 테프라우테의 아트라스 산맥 속에서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하루 종일 독서를 하거나 멍때리며 보낸 시간은 평생 처음 가져보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정도 식료품을 구하러 동네로 나가는 시간 외에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한없이 누리는 고독한 시간은 깊은 사유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다시 가서 누리고 싶은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쏟아질 듯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과 은하수를 올려다보면서 평소 부대끼던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우주와 생명과 인간과 삶의 의미 등 거대한 주제들과 비키스토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가 깊은 만큼 특이한 유적이 많습니다. 볼루빌리스의 로마 유적을 비롯하여 페스나 마라케시의 오래된 메디나와 카사바 등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적들은 모로코 여행을 풍부하게 합니다. 잘 보존되어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시가 메디나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페스의 가죽 염색장이나 쉐프샤오엔의 파란색 주택과 골목 등은 정말 이색적인 볼거리였습니다. 한반도의 3배가 넘는 넓은 국토에 퍼져 있는 독특한 자연 풍경과 유적을 휴양을 겸하여 천천히 찾아다니다 보니 90일의 기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모로코의 식재료는 상상 초월로 저렴합니다. 모로코 화폐 1드램이 130원가량이었는데 주식인 홉스라는 빵은 크기에 따라 1에서 4드램이고 1드램짜리 홉스가 한 끼 식사가 될 정도입니다. 보통 1리터에 50드램, 6,500원 정도 하는 올리브유에 빵을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알기 쉽게 원으로 환산하면 킬로그램당 귤은 260에서 520원, 오렌지는 390에서 780원, 석류는 520에서 1300원, 사과는 1950에서 3250원, 기타 과일도 2600원 정도였습니다. 12월에서 2월에 생산되는 귤과 오렌지는 맛도 있고 저렴하여 정말 실컷 먹었고 11월에는 석류철이라 평생 먹은 석류의 몇 배를 먹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라 돼지고기는 아예 없지만 킬로그램당 소고기는 9,100에서 13,000원, 양고기도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일반 생선은 6,500원 정도였고 초대형 갈치를 13,000원에 사서 몇 끼를 실컷 먹은 적도 있습니다. 육류는 지방이 적고 질겨서 구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고기를 사서 공국하듯이 푹 끓여 먹으니 고기도 부드럽고 국물도 구수하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공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골이나 도가니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싸서 먹지 못했던 생선을 모로코에서는 실컷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어와 갈치, 참치도 많이 사 먹었지만 대서양 해안에서 어부가 잡아오는 문어를 바로 사서 먹던 일과 시디 이프니 시장에서 숯불에 구운 정어리 15마리와 빵을 2,960원에 사 먹던 일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음식은 거의가 따진 꾸스꾸스 및 빵 종류로 대체로 단순하고 맛이 없어 레스토랑에 가도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먹으면 두 사람이 13,000원 정도인데 맛이나 질에 비하여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인 가정에 초대받아 먹어본 따지는 식당보다 훨씬 풍부하고 맛있었습니다. 중국 식당도 귀한데 한국식이 그리울 때는 큰 도시에 있는 중국 식당을 찾아 입맛을 달래곤 했습니다. 차나 커피는 일반 카페에서 1,040에서 1,950원 정도이고 경유가 리터당 1,170원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저렴한 편이며 대체로 다른 물가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과자나 공산품은 비쌉니다. 시장에서 22,100원을 주고 3kg 가스통이 달린 해바라기 버너를 사서 사용했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 빈 가스통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불과 1,300원 정도이고 곳곳에 교환하는 가게가 있어 편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나올 때 새 통으로 교체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세관 검색을 무사히 통과하여 유럽에서도 한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도는 포장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구간에는 포장이 부실하고 움푹 파인 곳이 많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도 있는데 유료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법으로 요금을 받으니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부 지방도나 산길은 잘못 들어가면 조금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천천히 다니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로코 사람들의 운전 습관은 아주 거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파고들고 추월합니다. 특히 카사블랑카나 탕헤르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인도를 연상케 할 만큼 소형 오토바이와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하지만 큰 도시를 벗어나면 차가 많지 않아 운전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군데군데 검문하고 과속을 측정하는 경찰들이 많지만 교통법규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90일 동안 경찰이 우리 차를 검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 차를 괴롭히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차박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엔간한 도시의 공터나 도로변에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조끼를 입고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목적지로 들어가면 늘 주차가 가능한 곳을 만날 수 있고 대부분이 차박도 가능합니다. 주차비도 저렴하여 시간당 주차비를 받는 곳은 거의 없고 한 번 주차에 보통 1,300원 이하이고 하룻밤을 보내는 데는 2,6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주차관리인이 없는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주차비를 받는 곳은 관리인이 잘 지켜주고 특히 하룻밤 비용을 주면 밤새 자지 않고 지켜주기에 오히려 주차비를 좀 주는 경우가 안전하고 좋습니다. 국가 소유인 도로변에 잠시 주차하는데 돈을 요구받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현지인들도 그냥 차를 봐주는데 팁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1에서 2디렘 130에서 260원을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냥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므로 사전에 주차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사용과 샤워를 하는 캠핑장도 일일 요금이 13,000원 정도이고 유명 관광지라도 하루 주차비가 50디렘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개월 있으면서 아마 절반 정도 무료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요령이 늘어나 도시의 주택지역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면 안전하기도 하고 무료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한 동네는 그냥 주차비를 주는 곳이 더 안전하고 돈을 얻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덜 당하여 편합니다. 모로코에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야간에 차박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모든 차량을 다 쫓아내고 경비원이 개를 데리고 순찰을 합니다. 우리도 두 번 시도하다 두 번 다 쫓겨났습니다. 세차비도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내외부 세차 비용이 3,900원 정도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바가지를 쓰지 않고 대처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카페나 레스토랑, 주유소의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곳이나 도심, 공원, 시장 같은 곳에는 유료 화장실이 있는데 1에서 3디렘, 130에서 390원 정도이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화장지 대신에 수도꼭지와 작은 물통이 있어 인도나 동남아식으로 물로 뒤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곤란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깨끗하고 개운해서 좋습니다. 물 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주유소에는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고 카페나 가게 등에서 부탁하면 잘 줍니다. 단 수돗물은 석회가 많으므로 마시는 물은 사야 합니다. 생수는 5리터 한 통에 1,560원 정도 합니다. 모로코에는 아랍식 목욕탕인 하맘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우리처럼 뜨거운 물이 담긴 탕은 없지만 바닥이 뜨끈하고 찜질이 가능하여 땀을 흘리면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불편했던 샤워가 모로코에 오니 언제든 하맘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비용도 저렴하여 보통 10에서 20디렘 정도입니다. 관광객용으로 잘 꾸며 놓은 것은 150디렘 정도로 비쌉니다. 물론 때밀이나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하맘을 즐겼습니다. 동네 하맘은 구글에 검색하여 찾기는 힘들고 동네 주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맘에 들어가면 물통 두 개를 주는데 이 물통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받아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작은 바가지가 있어야 편한데 모두 개인용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시장에서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맘에서 팬티는 입고 목욕해야 합니다. 되도록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슬람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도시 외는 코인 세탁소처럼 세탁과 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일반 세탁소에 맡겨 하루 뒤에 찾거나 캠핑장 세탁기를 이용하고 건조대에 널어서 말리면 됩니다.
모로코는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180일이라고 합니다. 모로코에는 세우타와 멜리아 두 곳이 스페인령으로 남아있는데 90일을 넘겨 더 체류하고 싶으면 잠시 세우타나 멜리아에 갔다 오면 90일 무비자가 새롭게 시작됨을 출입관리소 직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차량만 없다면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무한정 체류가 가능합니다. 겨울을 따뜻한 모로코에서 충분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내용입니다. 숙박비는 수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이나 리조트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쌉니다. 저렴한 숙박소는 100디렘 정도입니다. 간단히 부엌과 거실, 침실로 된 두 칸짜리 작은 방은 한 달 임대료가 1000에서 2000디렘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큰 도시가 비싸고 작은 도시는 저렴합니다. 은퇴한 부부가 겨울을 모로코에서 보낸다면 월 100만 원이면 일반적인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로코는 도둑은 많으나 강도는 거의 없는 정도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아무 곳에 두거나 차 문을 잘 잠그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가신 경우가 많은데 모로코에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신고 있는 신발이나 모자, 볼펜, 우산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노트북을 달라는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이 멍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맡겨놓은 자기 물건을 찾아가듯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슬람 교리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나머지 자기 재산이 정화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바탕이 있기에 당당히 남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거지들이 선행을 베풀 기회를 주는 자기에게 고마워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 처음에는 황당하고 귀찮고 화도 났지만 점점 익숙해지니 견딜만했습니다. 물론 관광지를 벗어나면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순진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면 길을 안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유료이고 미리 요금을 정하지 않으면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따라붙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길도 일부러 둘러서 멀리 안내하고 수고비를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길을 물을 때 상점 주인이나 확실히 일반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묻는 게 좋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과 길잡이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그냥 웃으면서 잘 거절하고 떼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잘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모로코의 오지에서는 통신이 잘 안 되는 때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기대보다 통신이 원활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료는 한 달 5기가짜리가 50디렘에 불과하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팝업은 동네의 작은 슈퍼 같은 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도 대부분 와이파이가 되지만 속도는 기대 이하입니다.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사진을 올리려면 고급 카페나 호텔 카페를 찾아 속도를 확인해보고 작업하면 됩니다. 주로 아침 시간 손님이 거의 없을 때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도 어렵게 그런 카페를 찾아서 작업하곤 하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흘러넘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국에서 다시 느껴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살라고 하면 불편해서 살 수도 없겠지만 아름다운 추억만은 늘 그때를 그립게 합니다. 모로코는 몇십 년 전의 과거와 첨단 현대 사회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과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최고급 벤츠와 나란히 마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가족을 이루며 끈끈하게 얽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4명 이상의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옛날 한국처럼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개인보다는 가족과 공동체가 더 우선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초대받아 1박 2일을 함께 지낸 모로코 가정에서는 친척들이 스스럼 없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고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듯이 음식을 듬뿍 들어주며 자꾸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모로코도 점점 한국처럼 변해가겠지만 모로코에 와서 추억 속에 남아있는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90일 동안 모로코를 일주하며 4,045km를 이동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모두 285만 7,713원을 지출했는데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95만 2,571원이 됩니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100만 원 이하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로코 1편에서는 탱지어와 테투안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